가자 삼척 속으로 강원 삼척 속으로 다시 또 와주세요 강원 삼척 속으로 짠짠짠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씨름 선수에서 가수로 변신한 백승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마의 홍주입니다 백장사의 아내 홍장사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17살에 씨름을 시작해 이듬해 천하장사 타이틀을 따낸 백승일. 각종 대회에서 우승을 하며 누구나 인정하는 모래판의 별이 됐다. 트로트 가수로 변신한 후 가수 홍주와 결혼해 단란한 가정을 꾸렸다. 아 여기 삼척이죠? 네네네. 와 이제 삼척을 여행할 건데 네. 우리 가족이 진짜 네. 셋이서 이렇게 여행한 거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동안 계속 못 갔거든요. 육아로 막 진짜 집안일하라 뭐라 했는데 오늘 너무너무 좋은 기회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삼척 여행을 떠날 건데 우리 삼척 한번 쫙 한번 훑어볼까요? 3박 4일 동안 저희를 한번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출발해볼까요, 한번? 네, 출발! 자, 하나, 둘, 셋, 출발! 사랑이와 함께 떠난 삼척 가족여행. 역사의 향취와 풍류, 수려한 풍광이 공존하고 푸른 바다와 백두대간의 머신호가 있는 곳. 이 여름 무더위를 날려줄 삼척으로 떠나보자. 아름다운 항구와 기암 절벽이 잘 어우러진 동해안의 작은 마을 장호항. 깨알 같은 모래와 에메랄드 빛으로 빛나는 바다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풍경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장호항. 이야, 여러분 진짜. 드디어 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나폴이라는 데가 이런 데가 있답니다. 이야, 드디어 왔습니다. 강원도 삼척 장호항 바닷가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쫙 뒤에 한번 봐보세요. 야, 물 진짜 깨끗해요. 여기는 그 대한민국 뭐 삼척이 아니고 해외입니다, 해외. 깜짝 놀랐어요. 뭐, 하와이 멋지않게. 야, 이 갯바위 보세요. 바위 같은 게 너무 죽입니다. 야. 아니, 이제 여기는 직접 오셔야 돼요. 말할 필요 없고요. 눈으로 확인하셔야 되고, 일단은 물이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애들하고 튜브 타기도 너무 재밌고, 네. 와, 나 이런 곳이 있는 거 처음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근데 자기야, 자, 나 그리고, 여기 오다가 오케이, 오케이. 뭐 타는 거 봤어. 아, 나도 아까 오면서 봤는데. 그게 뭐야? 저게 배는 배야. 근데 나도 지금 처음 보는 배거든. 한번 그쪽으로. 근데 일단은 그쪽으로 가서 해볼까? 뭔가를 보고 우리가 확인하러 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출발! 특별한 휴가를 즐기고 싶은 분들을 위해 수상 레포츠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장호항의 매력을 알아보자.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자연 환경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는데 장호항에서 강력 추천하는 수상 레포츠는 바로 투명 카약. 이야, 이야. 이게 자기야 봐봐. 와, 이게 봐봐 뭐야? 배 봐봐 배. 이 자체가 봐봐. 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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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조심해, 조심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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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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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야. 여러분, 이게 바로 그 말로만 듣던 투명 카루입니다. 투명 카루. 저도 오늘 와서 처음 보는데 일단은 배 자체가 투명입니다. 타면 일단 밑에 바다가 다 보인대요. 계곡물처럼 바닥이 훤히 들여다보일 정도로 물이 맑은 장호항. 카누 위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바닷속 아름다운 풍경을 마주할 수 있다. 오! 자, 손 잡고 앉아, 그대로 앉아. 우리 무게 앉아. 견딜 수 있어, 이거? 그대로 앉아. 앉아, 앉아. 어머, 어머. 손 조심하세요. 어머. 우리 무게 견딜 수 있을까? 자, 하나 안 찍어. 하나야, 옳지. 야, 좋다. 지금 파도 좀 심해가지고. 네. 아이들 조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일로 다시 올 수 있는 거죠? 자, 내가 다시 옵니다. 저기 가는 거 아니죠, 우리? 자, 서방님을 믿고 갑시다. 내쉬고 출발. 어머. 자, 투명카를 타고 갑니다. 아니, 가라앉지. 자기 좀 가라앉을 것 같아. 어떡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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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삼촌 바빠 하나도 안 무서워 우와 아빠 봐봐 이 아빠 봐봐 아빠 봐봐 우와 야 우와. 재밌다 아담하고 작은 폭우에 지나지 않던 장호항을 유명하게 만든 것도 투명 카약 덕분이다 처음에는 조금 무서운 듯하지만
노 젓는 것도 금방 익숙해져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다. 투명 카약에 앉으면 푸른 바다가 훤히 내려다 보이고 시원한 바닷바람까지 불어와 자연스럽게 힐링이 된다. 야. 자, 여러분. 내가 직접 이렇게 타고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무섭습니다. 일단 밑에 바닥이 보이니까 무서운데 조금 적응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네요. 이렇게 자, 노를 젓다가도 잠을 지겹다. 고기를 보고 싶다. 바로 밑으로 보면 됩니다. 진짜 고기가 보여요. 고기가 보여요. 물이 너무 맑아서 야. 안에 있는 진짜 요만한 자갈까지 보여요. 정말로. 마음 같아서는 제가 지금 바로 다이빙 해가지고 고기를 한 마리 잡고 싶지만은 아직 내가 물을 무서워한 관계로 오늘은 자제를 하겠습니다. 이야, 이거 투명 카누 여러분들 꼭 한번 타러 와보세요. 제가 100% 장담합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와. 유난히 푸른 장호항 바다, 기암괴석 바위에 품에 안겨 파도도 거세지 않고 수심이 약하 물놀이 하기에도 그만인데. 출렁이는 파도를 온몸으로 느끼고 싶다면 삼척 장호항에서 투명 카누를 만나보자. 아름다운 동해안을 여행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 해안선을 따라 나 있는 철로를 달리는 해양 레일바이크. 기차로 달릴 때는 제대로 볼 수 없었던 해안선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할 기회.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레일바이크 탑승. 자, 아빠가 타고 가자. 아, 와, 좋다. 저는 살다가 레일바이크 이거 지금 처음 타보거든요. 근데 아마 오늘 멋진 추억을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닷가를 한눈에 쫙 한 시간 동안 내내 보여줄 수 있으니까 애들 교육에도 좋고 너무 가족끼리 화기애애하게 이 한 차에 같이 타서 막 수다도 떨고 막 이렇게 가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드디어 네 바퀴 자전거로 철로를 달린다. 과연 어떤 풍경들이 눈앞에 펼쳐질지 해양 레일바이크로 달려보자. 아, 바다다, 바다. 바다다. 바다야, 안녕. 바다, 저기 봐. 안녕. 저기 봐봐. 다 보여? 찍찍뽁뽁. 찍찍뽁뽁. 찍찍뽁뽁, 찍찍뽁뽁. 기차 소리 요란해. 아, 좋다. 여기 여기 잘도 잔다. 틱폭 틱틱폭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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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 소리 요란해도 아기 아기 잘도 잔다. 흥겨운 노래가 저절로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며 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과 소나무 숲에서 뿜어내는 상쾌한 공기를 만끽한다. 동굴 날아가 봐봐. 아니, 레일추라고 하자. 발명이 아니라 레일추. 날아가, 동굴이다, 동굴. 우와. 날아가, 이게 뭐지? 바다와 다양한 이벤트 동굴로 지루할 틈이 없는 해양 레일바이크. 빨리 지나는 게 아쉬워 오히려 페달을 천천히 밟게 되는데 색색깔의 화려한 전구들이 빛나는 곳을 유유히 지난다. 아니 이게 바다만 보는 게 아니라 지루하지 않게 볼거리를 다 해놨네. 완전 애기들 너무 좋아. 애들 너무 좋아하겠다. 천천히 페달을 밟다 보면 바다와 산과 동굴과 숲은 물론 동굴 속에 조성된 화려한 이벤트까지 즐길 수 있다. 와, 별이 막 떠오른다. 와, 예쁘지? 와. 일단 봐봐, 이런 거 봐봐. 우와, 예쁘다. 깜깜한 동굴 속에서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불빛들. 화려한 볼거리와 신나는 음악, 눈에 보이는 것 하나하나가 추억이 된다. 밀려오는 파도와 갯바위, 해상 터널의 레이저 쇼까지 5.4km 구간을 1시간 정도 가는 동안 탄성이 쉴 새가 없다. 굉장히 시원하고요. 주변 환경이 참 좋아요. 거기도 있고.
땡 올라가면 산들 보이고 바다 다 보이니까 시원해졌습니다. 신랑이 페달 많이 밟아서 조금 미안했지만 너무 재밌었어요. 특히 파도 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리니까 너무 신나더라고요. 경치도 너무 좋았고요. 마치 그리스 산토리니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삼척의 새로운 명소. 아득한 해변과 푸른 바다와 닿을 듯한 수영장. 여유와 휴식의 공간으로 조성된 삼척의 한 리조트다. 이국적인 분위기는 파란색 동형 지붕에 조명이 켜지고 흰색의 외벽이 도드라지는 저녁 무렵에 더욱 빛을 발한다. 야, 이거 봐, 총 봐, 총. 와. 진짜 예쁘다. 와. 정말 자기야, 이거 봐봐. 외국에 온 기분이다. 진짜. 너무 좋다. 이 바닷가하고, 이 총하고, 지금 앞에 물하고 봐봐. 이렇게 마지막 연결된 것 같아, 이 자체가. 봐봐, 나는 저기, 너무 좋다. 저기서부터 걸어오는데, 여기에 물이 이렇게 있길래, 바다랑 연결이 돼 보이는 거야. 그래서 진짜 시각적으로 너무 사람들이 딱 보기에 진짜 저기서 보면 바다랑 이렇게 연결돼갖고 너무 시원해 보이는 거야 지금. 종소리가 막 바람이 불면 울릴 거 아니야. 바람 내 느낌에 바람이 많이 불잖아. 그러면 이 종소리가 아주 청아하게 들릴 거라고. 그 느낌을 딱 한 것 같아. 이 바닷바람과 이 바다 물소리와 같이 종소리가 싹 울리면은 환상의 소리가 날 것 같아. 짙푸른 동해 바다가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바위 언덕 위에 그리스 건축 양식과 지중해 풍으로 꾸민 정원은 진짜 그리스보다 더 멋지고 세련됐다. 발 닿는 어디에나 눈앞에 넘실대는 바다가 있고 사랑과 행복이 싹트는 곳. 어느새 바다에는 은은한 달빛으로 가득해진다. 삼척 여행 둘째 날이 밝았다. 찾아갈 곳은 삼척시 도계읍. 삼척의 전통 가옥을 만나볼 기회다. 야, 어르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어르신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멀리서 고생하셨어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어르신. 여기까지 다니고. 우리 딸내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 아, 벽지까지 네. 찾아주셔서 고마워요. 아닙니다. 저희가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곳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먼 데서 오느라 고생 많았겠다. 자, 어르신. 네. 여기는 어떤 마을이에요? 여기 옛날로 더듬을 내려오면 굉장히 얘기가 많지만. 네네네. 여기는, 6.25 후에. 네. 50년도 후에 60년대만 하더라도 여기에 화전이다 이러면 이해가 안 갈 거예요. 도시민들은. 화전. 화전에 산에 네네네. 불을 베어가지고 불을 넣고 네네네. 비료가 없을 적에 네. 그 이제 그 재무 곡식이 조금 돼 재 이제 태우고 아, 네. 제가 그래가지고 계곡이 막혀 네. 사흘로 이리 돌았어요. 아, 옛날에 그래요. 그렇게 살았 오지를 해도 될까? 아, 여기뿐 아니라 많이 빈곤하게 살았지. 아, 50년대 그렇구나. 60년대. 그렇죠. 오늘 새로운 것 좀 많이 좀 보여주시고 많이 좀 가르쳐 주십시오. 뭐 네. 내가 저 능력 있는 대로 도와드리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전통 가옥을 만나러 가는 방법도 특별하다. 털털거리는 경운기를 타고 자연으로 떠나는 순수 여행. 우르르르르르르 화물차 가는 소리. 화물차가 아니다. 경운기 가는 소리에. 좋다. 미녀가 저절로 나오고 어느새 150년 전통의 너와 집에 도착했다. 자연 환경에 적응하여 옛 화전민들이 짓고 살았던 삶의 보금자리. 나뭇결을 따라 쪼개어 지붕에 얹어두면 여름에는 바람이 통해 시원하고 겨울에는 너와 위로 눈이 쌓여 보온 효과도 있었다. 아이고 어르신 저는 키가 커가지고 일단은 좀 숙이겠습니다. 아, 이 정도면 잘 찍는 거예요 그래도 얘는.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게? 아. 이게 뭐지? 허리 그런 질문 많이 받는데 왜 부엌 이게... 안에 이런 구대를 이렇게 파놨냐. 이게 무슨 나무를 저장했을까? 옛날에는
감자, 옥수수, 콩 뭐 이런 거 쌀에는 묻지 말고 냉장고, 일명 냉장고. 그래가지고 야. 식구가 20명 식구인데 감자를 바깥에도 물론 파고 묻어. 그래서 한겨울에는 누이가 그래서 1m 오모 요거는 임시 먹을 거를 감자를 저장하는 부대예요. 네, 그건 네, 뭐 네. 철봉은 아니고 네. 무슨 옷걸이 아, 선반? 그거는 선반인데 뭐 가재 도구 이제 이래 올리는 그래. 거. 강원도 산간 오지 마을의 순수함과 훈훈함은 물론 옛날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는 삼척 너와집. 삶의 지혜가 녹아있고 삼척의 자연환경에 가장 잘 맞는 형태로 남아있다. 이건 뭐야? 김치통. 아이 김치통! 김치통? 물론 여기는 이제 뭐 저 막지 가로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막고. 김치도 땅 속에 묻지 않나? 여기는 금방 식은 외리지 않나? 그래 쉽게 말하자면 그 항아리가 지금 그 땅 속에 묻는 것도 한참 뒤이래요. 이때는 독 항아리가 힘들었지 구하기가. 근데 나무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어르신 김치통 치고는 너무 깊거든요 이게. 키 적은 분들은 이거 아예 빼지를 못했겠는데요. 이 식구가. 좀 그렇지 주로 여자가 하는 일이니까. 네네네. 그걸 꺼내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 네. 뭐 쌀이란 걸 빼주고 깎아가지고 찝어 올리든지. 그렇게 뭐. 기구걸 빼가지고. 그렇지. 야, 솔나무도 아니고 참나무도 아니고. 어르신 이 김치떡도 그러면 그때 다시 그 똑같은 당연하지. 겁니까? 딱 보니까. 이거 옛날에 이러던 그거예요. 이건 그대로. 그래도. 이건 데코레이션 한 게 아니고. 아니지. 인테리어 한 게 그대로. 아니 인테리어 한 게 아니다. 이야. 형이 만져봐. 이게 좀 말랑말랑하거든. 다른 나무 전혀 딱딱하지가 않고 좀 그러네? 부식이 됐지 어. 하도 오래 가니까 네. 그, 그 구멍이 막 나 있잖아 지금. 전통이 살아 숨쉬는 이곳에서 특별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다는데 경운기를 타고 도착한 곳은 바로 감자밭. 포슬포슬한 흙을 파보면 어른 주먹만한 감자가 가득. 흙과 함께 우리네 농촌의 삶을 배우는 체험학습의 장이다. 강원도 하면은 어머니 옥수수와 또 감자 아닙니까? 맞아. 강원도 감자 아니요. 야, 아니요? 그래요? 강원도 하면 감자구만요. 그렇구만요. 그렇구만요. 맨손으로 흙을 만져본 게 언제였을까? 답답한 도시를 떠나 깨끗한 자연 속에서 땀방울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시간이다. 오랜만에 어린 시절 고향의 향수를 느끼며 열심히 감자를 캐는 백승희 씨 가족. 파랑이에게도 소중한 추억이 될 텐데. 쪼그려서 앉았으니까 이게 다리가 쥐가 나네 이게. 아, 언니 이런 거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힘든 일을. 그거 하고 지가 나요. 저는 한낮을 요문제 10박스 캤고만 혼자서. 어머니 혼자서 10박스요? 예. 자기야, 일로 와봐. 요 감자 있잖아. 자기야, 이 봐봐. 맞아. 그 감자 반도 안 캤어. 여봐, 왜, 여기 왜? 일로 와. 여기 많아, 지금 여기 속에. 이거 봐라. 내가 일부러 놔둔 거야. 이거 봐라, 이거 봐. 아니, 이거 봐라. 캐라고 일부러 놔둔 거야, 지금. 이야, 어, 이게 진짜. 내가 다 머리가 있어서 그래. 빨리 캐. 여기 장난 아니다. 사랑아, 엄마 빨리 캐. 아~ 그 다시 싹 캐야 돼. 저절로 웃음꽃이 피어난다. 잠깐 사이에 감자 한 박스를 가득 캔 백승희 씨 가족. 잘했어요. 잘했어요. 마음까지 풍성해지고 전통이 그대로 살아있는 너와 마을. 또 어떤 체험이 기다리고 있을까? 아궁이에서 피어나는 연기도 오랜만에 보는 풍경인데 가마솥에서 갓 지은 찰밥으로 인절미 만들기 한 판. 아, 어머니 저 힘 강도가 괜찮습니까? 네, 잘하셔요. 이 정도면 잘하는 겁니까? 강도 실은 강도 뭐 대리.
예, 어머니 저는 옛날에 천하장사, 씨름 선수 백승일, 최연소 천하장사. 근데 어머니, 네. 씨름 할 때가 더 쉽네요. 떡매치기가 되게 힘든데요, 이게. 지금 몇 번 때렸다고 지금 숨이 차고 지금. 철썩 철썩 장단에 맞춰 쫄깃쫄깃한 찹쌀떡이 완성돼 간다. 아, 어우 잘하네. 어머니, 네. 이거 계속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한번 실험을 보여줘. 네. 자, 우리 어머니 화이팅. 우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우와. 이렇게 쳐야 돼. 우와. 브라보, 브라보. 우와. 어머니, 힘이 나보다 힘이 나보다 더 좋습니다. 어머님,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이야. 이 사람은 뭘 못하겠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우리 홍주가 말 안 들을 때 제가 이렇게. 우리 가족을 위한 사람은 제가 뭘 못하겠습니다, 어머니. 우리 마님, 저는 떡을 드실 테니까 마님은 안방에서 대기하고 계세요. 브라보, 브라보. 천하장사 실력을 제대로 선보였는데 과연 전통과 노력으로 만든 인절미 맛은 어떨까? 콩고물을 골고루 묻혀 툭툭 털어놓는데 파랑아, 아빠가 만든 떡 맛있지? 열심히 만든 아빠를 위해 아빠도 아 저절로 가족 사랑이 싹 튼다. 너무 맛있다. 진짜 최고. 여러분, 대박입니다. 너무 맛있어. 갓 지은 떡으로 내가 떡무치기 가지고 이렇게 와 먹는 맛이 설탕 10배, 100배입니다. 지금 너무 달고 너무 쫄깃쫄깃. 우와. 대박이다, 대박. 이거 하나 아빠 줘봐, 이거. 아, 이렇게 하는 거야. 떡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진짜 맛있다. 뭔가를 또 만드는 부부. 아, 또 이렇게 여기 와갖고. 우리 또 요리하니까 우리 또 직접 캔 감자로 요리하고 또 그 감자를 또 내가 지금 닭볶음탕 지금 끓이고 있는 거 같이 딱 해갖고 또 먹으면 아주 그냥 색다르고 맛있을 것 같아. 감자도 직접 이렇게 체에 걸려가지고 갈아가지고 이거는 우리 감자 전 할 거지 이거는? 그렇지. 감자 전 할 거지? 근데 이게 이게 좋아. 소리 좀 들어봐. 이 감자 가는 소리 들어봐. 야. 아 진짜 감자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아까 셀 때 봤잖아. 너무 맛있어. 제가 이렇게 직접 이렇게 이 마을에 와가지고 감자를 갈고 있는데 이 감자 가는 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아삭아삭하면서 지금 이거는 그냥 날로도 지금 먹어도 맛있을 만큼 너무 빛깔도 좋고 소리가 좋은데 여러분도 꼭 한번 이렇게 밖에 나오시면 가족들끼리 우리 남자분들 체험하러 오세요. 여기. 직접 한번 감자 한번 갈아보셔가지고 감자들을 한번 꼭 한번 부치서 한번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 캔 감자를 가득 넣은 닭볶음탕 보글보글 익어가고 부드럽게 감자를 갈아 후라이팬에서 지글지글 노릇노릇 고소한 감자전 완성. 오늘 저희 부부가 직접 만들고 음식을 한 닭볶음탕, 물론 우리가 직접 닭을 잡지는 않았지만 닭볶음탕과 감자를 잡은 감자전 그리고 우리 떡 인절미 인절미 떡 인절미. 이거를 저희가 한번 냉정하게 맛을 한번 보고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기야. 진짜 맛있어. 브라보. 아, 진짜 브라보. 아. 자, 강원도 감자. 감자 시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파근파근. 파근파근하지. 입에서. 녹지, 녹지. 녹는다는 느낌 있잖아. 아까 내가 살짝 먹어봤는데. 소보루빵. 소보루빵 녹는다는 느낌.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죠. 와. 아니, 닭보다 더 맛있어요, 감자가. 이래서 강원도 감자 하는구나. 어때?
진짜 쫄깃거려. 아까 인절미는 인절미들은 찹쌀이라 쫄깃거리지만 이거는 감자인데 너무 쫄깃거리고 식감이 너무 맛있어요. 너무 고소하고 완전히 틀린 맛이에요. 나는 이거 닭 볶음탕보다 이 감자전이 진짜 맛있지. 쫄깃쫄깃함이 꼭 소고기 먹는 느낌이야. 돼지고기, 삼겹살. 감자가 좀 양이 많이 들어가지만 감자 갈아 강판에 갈아서 이렇게 꽉 짜갖고 이거 그냥 부치시면 너무 맛있어요. 그럼 한번 부쳐보세요. 우리 하나이 얼마 잘 먹는데요. 보세요. 한점 보세요. 우와. 어때요? 하나 어때? 맛있어요? 맛있어요. 최고 한번 해줘. 최고예요, 한번 해줘. 최고예요. 그렇게 또 하나의 추억이 쌓여간다. 이른 아침부터 찾은 곳은 태백 통리역. 어제는 저희들이 내일 바이크를 타고 멋지게 또 강원도를 쫙 보고 왔는데 오늘 또 새롭게 색다른 내일 바이크가 있어서 색다른 내일 바이크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타러 왔거든요. 자 여러분 저희를 한번 같이 한번 따라와 보시죠. 하랑아 보러 갈까? 재밌겠지? 갈까? 아~ 출발 시작! 출발! 내치고 가자!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기차 테마파크 산악철도와 영동선을 활용해 다양하고 이색적인 기차를 만나볼 수 있다. 보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즐길 수 있는 탈거리들. 우리나라 철도 역사를 알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아이들에게는 호기심을 자극하고 어른들은 옛날 추억들이 아른아른 피어오른다. 빨리 갔다 엄마. 카메라를 찍겠다. 잘 만났다. 기차 소리 봐. 바닷가에서 탔던 해양 레일바이크와는 또 다른 재미가 펼쳐지는데 철로 위에서 만나는 12개의 터널. 각각의 테마에 맞춰 연출하는 조형물과 빛의 향연들이 이곳의 레일바이크를 더 오래 기억하게 한다. 일반적인 레일바이크가 평지를 운행한다면 이곳의 레일바이크는 산악지대답게 짜릿한 속도감을 느끼며 달리는 쾌감이 있다. 전 구간이 내리막길이라 페달을 밟지 않아도 신나게 달린다. 산이 많은 강원도에서 기차는 어떻게 지나다녔을까? 이런 궁금증을 해소시켜줄 특별한 기차가 있다는데 진짜 기차 여행이라도 떠나는 듯 산으로 둘러싸인 멋진 풍경을 보며 달려나간다. 아직은 특별할 게 없이 평범하게 운행하는 기차. 하지만 잘 달리던 기차가 멈추고 기관사도 밖으로 나가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같이 가시겠습니까? 네. 네, 오세요. 이 열차는 바로 추억이 생각나는 스위치백 트레인. 스위치백 트레인이란 경사가 가파른 산악지대에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면서 지그재그로 오르내리는 열차다. 기관차가 앞에 두 대, 뒤에 한 대가 있기 때문에 뒤로 갈 때 운전실을 바꾸지 않고 뒤에 기관차가 뒤로 갈 때는 운전을 했습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추억의 스위치백 트레인. 이곳에서 다시 보니 더욱 반갑다. 높은 지대를 올라가는 또 다른 방법. 일명 강삭철도라고 불리는 인클라인이다. 저희 인클라인 트레인은 영국에 있는 알프스 열차를 그대로 갖다가 재현해 놓은 열차고요. 거리는 지금 보시다시피 한 1km 정도 돼요. 경사 15.6도를 한 7분 정도 운행을 하게 돼 있고요. 올라가시면 해발 700m 고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영동선이 생기 전까지 이 강삭철도가 운행이 됐는데요. 옛날에는 화차를 석탄을 실어서 끌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경사
경사도로 걸어 올라갔다고 해서 고충이 심했다고 하거든요. 이 지금 기차 길, 이 길 통로 원래 석탄 원래 끌어올린 그 길이 그대로입니까 이게? 저희 기차가 권양길을 해서 이동을 하거든요. 한 기차가 올라가면은 한 기차는 내려오게 돼 있어요. 아래 보시면은 케이블 로프로 운행하기 때문에 열차 단독으로 운행이 안 되고요. 꼭 열차를 이렇게 마주보게 이렇게 그렇게 운행하게 돼 있어요. 마치 하늘로 올라가는 철도처럼 아찔한 경사에 설치된 철로를 따라 오르내리는 기차. 가파른 경사를 올라가는 긴장감과 주변의 멋진 풍경을 감상하는 특별한 재미가 있다. 우와! 우와, 자기야! 공기, 와. 냄새 맡아봐. 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야, 이게 지금 안개인가? 이게 지금 구름인가? 아니야, 이게? 구름이야, 구름. 구름? 구름이 내려온 거야. 우와. 완전히 신선들이 마시는 우리는 그 공기를 마시고 있는 자기야, 빨리 가보자. 이 안에 지금 뭐가 있는가 궁금하니까 그러니까, 빨리 가자, 하령아. 동물농장 써있는데? 동물농장? 뻥 뚫린 경치 속에서 테마파크 전경도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산 정상을 오르는 특별한 방법이 아닐 수 없는데. 미니기차. 맘마도 먹었지? 너무 좋지? 우와. 저 야호 한번 해봐. 야호. 더 크게 시작. 야호. 기차에 대한 특별한 경험을 만끽하는 기회. 아이들이 반하는 또 한 가지 즐거움이 있다. 우와, 하령아. 이거 뭐지? 뭐냐? 이거 염소. 야, 하령아. 이게 염소고. 염소. 저. 저 뭐야? 사슴. 저 사슴도 사슴. 있고. 오, 사슴 안녕. 우와, 사슴 안녕 해봐. 안녕. 우와, 이쁘다. 너무 이쁘다. 저 봐봐, 양. 저 봐봐. 양아. 저 양이야, 양. 양이다, 양. 양이 봐봐. 털이 많이 있지, 몸에. 하령아. 저 양. 양이 염소 어떻게 울어? 매. 다시. 시.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염소. 매. 엄마 사랑. 매. 뿔 봐봐. 우와. 하령아 만져볼래? 덥겠다 양. 안 만질게. 여기 추워서야 따뜻하겠다 근데. 입어. 닭이다 닭. 자그마한 목장에는 염소와 사슴이 먹이를 기다리고 있다. 양하고 하령이 양이 닮았어? 더 양이 더 좋아요. 염소가 더 좋아요. 염소가 더 좋아요? 염소가 더 좋아요? 아, 그렇구나. 아, 그러면 염소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 염소. 하랑이 아빠 조금 더 분발하셔야겠어요. 이번에는 또 어떤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을까? 와, 진짜 기차 테마파크 와 그것처럼 진짜 너무 아이템이 너무 많아요. 너무 좋다. 이번에 무슨 기차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오 신기하다. 네. 와 이게 이런 데가 다 있었구나. 너무 귀엽다. 이게 네네. 이게 그냥 조그맣게 그냥 아기들 타기 좋게 딱 만든 기차인가요? 네 이게 러시아 골든 이글이라는 기차인데요. 네네. 8분의 1로 축소해서 만든 네. 기차라서. 8분의 1. 아, 그래요? 아, 근데, 우리 네. 신랑은 못 탈 것 같은데. 아, 타실 수 있습니다. 진짜요? 튼튼합니다. 기차 오, 그 정도로 튼튼해요? 네. 근데 우리 선생님, 제가 이걸 많이 타가지고, 네. 많이 부서지면은, 네. 저는 책임 못 집니다. 아, 실은 선수시니까, 다시 네. 들어 올리시면 돼요. 들어 올리면 됩니까? 네, 들어 올리면 돼요. 제가 더 들어 올린 건 제 장점입니다. 네. 오케이. 그럼 한번 타보도록 할까요? 네. 오케이. 아, 자, 타자! 타자. 너무 좋아하겠다. 네. 단지 안의 생태 연못을 순환하는 어린이 열차인 미니 트레인. 세계 유명 기차를 축소해 만들었다. 드디어 미니 트레인 출발! 시원한 바람을 만끽하며 백두대간을 달린다. 축소된 미니 열차긴 하지만 덜컹거리는 기차의 묘미는 그대로인데 테마파크 안에 넓게 조성된 공원을 편하게 둘러볼 수 있는 코스. 어째 하랑이보다 엄마가 더 신났네요. 서늘한 힐링의 숲으로 떠난 기차 여행. 타면 내려야 돼요. 야 네, 잘했어요. 우리 하랑이 잘했어요. 아이고 아이고.
우와, 너무 재밌었다, 그치? 와. 너무 재밌었어. 아이랑 같이 타는. 너무너무 재밌어. 딱 애기들 눈높이에 맞게, 딱 진짜 이렇게 4, 5, 6, 한 초등학교? 한 5, 6학년까지는, 초등학교까지는 딱 눈높이에 맞게 진짜 딱 다니면 인형들도 있고, 자연도 보고, 막 너무 얘기하기도 너무 좋고, 가족들하고 진짜 딱이에요. 나 이런 기차 처음 타봤어. 좀 불안하지 않으셨어요? 불안했습니다. 많이 불안했어요. 일단 이 기차는 등치 큰 사람들 타면 안 됩니다. 일단은 무릎이 대이고 바닥 쪽에 일단은 배가 좀 접치고, 그러니까 어른들을 위한 기차가 아니고 이건 딱 애기들을 위한 기차거든요. 근데 한 번은 꼭 타볼만 합니다. 재밌습니다. 울창한 산림 사이로 구불구불 이어진 길을 따라 가다 보면 만나는 곳, 보석보다 빛나는 유리공예를 체험할 수 있는 도계의 유리마을이다. 이 마을에서는 강아지도 반짝반짝 빛나는데. 안녕하십니까, 작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 반갑습니다. 작가님, 제가 이번에 강원도 탐방을 쫙 하고 있거든요. 아주 멋진 곳을 타고 있는데, 제 집사람하고 얘기를 위해서 뭔가 좀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네. 뭔가 이만큼 부족하거든요. 좀 선물을 하나 해주려고 그러는데, 뭔가 좀 획기적인 게 이곳에 있다 그래가지고 찾아왔거든요. 네. 이곳에서 뭘 좀 할 수 있을까요? 해가지고. 아, 이곳은 네. 탄광지역이에요. 네네네. 그런데 이 탄광지역 안에 네. 유리공예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게 놀이공예. 바로 유리공예. 유리로? 예. 아, 유리로 해가지고요. 네, 그것이 네네. 바로 이곳이에요. 아... 그러면 가족분들을 위해서 네. 유리로 네네네. 여러 가지 공예품을 한번 만들어가는 건 어떠실까 생각합니다. 제가 작가님 별로 손재주가 별로 없거든요. 제가 힘쓰는 데는 제가 천하연사를 했기 때문에 자신 있는데, 이게 쪼무쪼무 하는 거 제가 자신이 없거든요. 아, 저 같은 사람도 한번 도전할 수 있을까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여기서 그래요? 옆에 네. 유리공예를 오래 하신 작가 선생님들이 네네네. 도와드릴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제가 아직 실력은 많이 부족하지만은 멋지게 한번 네.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출발하시죠. 예. 가보겠습니다. 네. 투명함 속에서 빛나는 색깔과 모양도 제각각인 작품들. 유리로 만든 다양한 작품들에 눈이 부시는데, 이 아기자기한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 작가님. 네. 야, 이게 저 와보니까 정말 다양한 기계들이 많거든요. 네. 도구도 많고. 네. 이게 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요게 이제 토치라고 불리는 건데요. 네네네. 요게 이제 가스하고 네. 산소에서 네. 여기서 이제 불이 나오는 여기서 거죠. 여기서 불빛이 나오는 거거든요. 아, 이거 뭐 이 불빛으로 해가지고 유리를 녹여가지고 네. 공예품 만드는 거죠. 그쵸. 대부분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는 불빛 나오면 이거는 고기를 구거든요, 원래. 그 정도 불이 아니라요. 네. 이거는 고기가 다 날아가죠. 아, 이걸 켜게 되면은? 네, 불온도가 1300도 정도 되거든요. 아, 그 정도? 1300도? 네. 어마어마한 고기를 못 구워요. 아, 그렇군. 죄송합니다. 제가 괜한 짓을 했습니다. 고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우리 또 선글라스도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또 어떤 도구도 통하는 거죠, 이게요? 요거는 이제 불을 보기 위해서 눈을 보호하려고 쓰는 안경이거든요. 네네네. 시력이 나빠질 수 있으니까, 불빛 그쵸. 보면은. 네, 아. 눈을 보호해서 보호안경이에요. 아, 그렇구나. 근데 그거는... 안경이 딱 저를 위한 네. 맞춤 안경 같은데 어떻게 괜찮습니까? 아, 그건 제 안경이라서 망가져요. 아, 이거 작가님 네. 거구나. 죄송합니다. 여기 앞에 있는 거를. 제가 많이 경솔했습니다. 네. 그래요. 이런 걸 좋아해. 내 얼굴에 딱 사이즈가 맞죠, 이게. 네, 안경을 바깥 끼시고요. 자, 네. 잠깐 좀 어울립니까? 어울린다고 치자. 네, 이쯤에서 저 노래 한번 하고 시작. 가자 시장 속으로. 불을 켤까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손이 커가지고요. 아, 손 큰 거랑 전혀 상관없으세요. 네. 아무 상관없습니까? 네네. 저 손 한번, 잠깐 저 손 한번 봐보세요. 이게 지금, 이게 사람 손입니까? 이게 지금. 어? 이건 사람 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작가님 손이 좀 되게 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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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편인 것 같아요. 제가요? 네. 제가 큰가요? 또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한번 급사가 드리겠습니다. 네. 승일 씨의 도전 과제는 나뭇잎 모양의 목걸이. 오. 오. 이제 유리가 직선이 되게 하셔서 손등이 위로 가게 해서 네. 예, 굴려주시는 거예요. 아. 예. 아하. 젤리 같죠? 네네네. 자, 이렇게 해서 네. 믹스를 서로 꽈주세요. 서로. 예. 서로 계속 녹아, 여기 불을 되게 녹아가면서요? 네. 네. 불 속에서. 네. 자, 네. 이렇게 해서 색깔을 입히는 것까지는 하셨어요. 아. 네. 근데 지금 이제, 초록색이 이제 위로 올라온 거죠, 그렇죠. 지금? 네. 근데 요거를 이제 가장 기본인 구슬을 먼저 만드셔야 돼요. 녹이다가 내가 보니까 우리 어렸을 때
달고나 있죠, 작가님. 아, 예. 어, 달고나 캬, 녹여가지고, 예. 그 나무 젓가락에 탁 뜯으면 예. 되게 맛있거든요. 맞아요. 약간 한번 맛을 한번 예. 보고 싶어요, 이거를. 큰일 어? 나겠죠? 어? 입이 없어지겠죠? 입이 없어지죠.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슬 네. 부분을 눌러주세요. 네. 자. 자. 기대감이 되고 어떤 작품 자, 나올지 궁금하네요. 모양은 만들 때는 불 밖에서 만드셔요. 네, 빼가지고요. 네, 자 이제 빼셔서 뺄까요? 잡아당겨보세요. 자, 잡아당긴다. 천천히 천천히. 네네네네네네네. 아 나뭇잎 된다. 네. 오, 다 뺄까요? 길쭉한 아니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 빼시면 되는데. 자 인정. 너무 뺀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러네요. 그렇죠. 네. 이건 나뭇잎 아니고 이게 뭡니까? 아니요, 지금? 길쭉한 나뭇잎도 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이 모양은 나뭇잎이 아닌 것 같은데. 어딘가에 있습니다. 네. 어딘가 있습니까? 네. 조금은 어설프지만 세상에 딱 하나뿐인 나만의 유리공예 목걸이 완성. 네, 작가님. 네. 이번에는 제가 체험할게 이번에 무엇이 있을까요? 글라스 샌딩이에요. 어떤 건? 글라스 샌딩. 글라스 샌딩. 네. 네. 모래로 컵에 네. 모래를 뿌려요. 네, 네, 네. 그러면 유리가 네. 투명하던 게 뿌옇게 변하거든요. 아~ 그래서 뿌옇게 되는 부분을 네네네. 그림을 그려서 가려줘요. 아, 그림을 붙인 다음에? 네. 네네네네. 아, 이게 다 샘플이군요. 네. 이런 모양으로 이제 그릴 수 있다 이거죠. 네. 이거를 붙일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작가님, 이거 좋네요. 아, 네. 청년의 입술, 빨간색. 네. 아, 예. 쉿! 쉿! 하라 이거죠. 네. 아, 야, 너무 좋네요, 입술. 네. 제가 이거 한번 그러면 한번 도전해봐도 될까요? 네, 이걸로 네. 하시는데 입술은 너무 좋은데 네네네. 씹보다는 네. 어떤 사랑하는 사람의 뭐 이니셜이라든지 네. 뭐 아. 문구를 한번 써보시면 어떠실까요? 아, 이름을 넣든가? 네. 입술이 있으니까 씹보다도 저는 집사람 이름과 얘기 이름. 네. 홍주하랑. 네. 네. 괜찮습니까? 예, 네, 좋습니다.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네. 네. 풀로 원하는 그림을 네. 붙이세요. 이렇게 발랐으면 네. 우리 흰 면에 있는 부분에 네. 종이를 붙이세요. 그냥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입 모양만 오르면 되는 거죠? 네. 입 모양 끝 테두리 부분에 네네네. 네. 이렇게 오려주세요. 네. 꼼꼼하게 잘. 자, 전 작가님 다 됐습니다. 작가님. 네. 저 완성됐습니다. 아, 잘하셨네요. 네. 아, 잘한 겁니까? 이정도면요? 네. 아, 아주 섬세하게 잘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또 이름이 별명이 백섬세입니다. 아, 그러네요. 밑에 부분을. 밑에, 뜯어보세요. 아, 밑에 시트 이것만요? 네네. 네네네. 일단 그럼 제가 원하는 위치에 이거 붙이면 되는 거죠? 네. 한번 붙여보세요. 자, 그러면은 컵 딱 손잡이 맞은편에 이렇게 네. 한번 좀 붙이겠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정성을 다하는 승일 씨. 자, 쌤. 완성했습니다. 아, 예. 일단 붙이는 거는 완성했, 어떻게, 잘했습니까, 인도면은? 예, 아주 잘했어요. 잘한 겁니까? 네. 근데 네네네. 지금은 밑그림에 불과하고, 네네네. 이제 옆에 건물로 가서, 네. 모래바람을 한번 쐬어서 완성을 해볼게요. 아, 이제 여기서 밖으로 이제 모래바람 쐬어주면 이제 이쁜 모양이 나온다 이거죠? 네. 빨리 바람 쐬러 가시죠. 네. 과연 어떤 모양으로 나올지 기대되는데 고운 모래바람을 분사해 유리 표면을 뿌옇게 만드는 기법 어떤 디자인을 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사랑하는 아내와 딸의 이름을 넣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컵 완성! 신비로운 듯 안개가 감싼 신기면 대이리의 아름다운 풍경. 삼척은 해양 도시이기도 하지만 소문난 동굴 도시이기도 한데 드디어 말로만 듣던 환송구를 저희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아~ 야 자기야 어때요? 직접 보니까 자기 봤을 때 느낌 어떻습니까? 어우 너무 좋아. 경치가 진짜 끝내줘요. 정체 끝내주고 저 산 보세요. 와 구름. 야. 저 구름이 안개가 아니고 구름이 내려온 거야. 너무 지대가 높으니까. 아 저 지금 구름이에요 저게 지금? 네. 아, 이 경치도 너무 좋고 네네네.
너무 이게 공기도 너무 맑고 아. 너무 신선하네요 진짜. 자 그럼 지금 한번 우리 한번 떠나볼 거예요 한번. 네, 갑시다. 자 오케이 자 렛츠고 출발. 출발. 환선고를 가기 위해서 먼저 들러야 할 곳 바로 모노레일 승강장이다. 환선굴은 덕항산 중턱에 위치한 동굴로 모노레일을 타고 10분 남짓 달려야 도착하는데 마치 다른 세계로 가는 듯한 기분. 아 위에 꼭대기에 왠지 선녀가 내려와서 목욕하고 있을 것 같아. 자기 빨리 뛰어 올라가. 나는 선녀보다도 자기야 전설을 고야 보면은 이런 약하고 귀신들이 나타나고 봐봐 산 나서 쫙이 하고 아우 하면서. 멋있다. 야, 한 폭의 그림 같네. 자기야, 너무 좋다. 진짜 우리만 보기 아깝다. 너무 좋다. 우와, 도착했습니다. 우와. 자, 이제 드디어 알로 만졌던 그 환성부를 저희가 보러 들어가겠습니다. 야, 일단 여기 자기야, 오니까 공기가 틀려. 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하고 환상적입니다. 와, 이야.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꿀이다, 자기야, 하나, 꿀. 입구에서부터 느껴지는 크기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거대. 야, 거대, 거대. 와.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오케이. 안에 굴 갔다 오신 거예요 지금요? 예, 예.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너무 너무 멋있어요. 환상이에요. 아주 예, 예. 제목 그대로 환성굴. 예. 아 그래요? 예, 예. 안에 들어가면 뭐 춥거나 그러진 않아요? 여기서는 조금 추운데 안 들어가면 괜찮아요. 안에 좀 괜찮아요. 예, 예. 최고 기억에 남는 굴. 예, 예. 어떤 게 최고 기억에 남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굴이 있다는 게 기억에 네. 남더라고요. 아 그래요? 외국에서만 이렇게.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구경 한번 하러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전동신당 화이팅! 화이팅!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제 인기 보셨죠? 살이 빠져도 역시 강원도에 오니까 역시 저를 알아줍니다. 오늘 환성으로 오기 정말 잘했습니다. 너무 좋네. 근데 지금 이 아직 동굴 안에 아직 안 들어갔거든요. 이 앞에만 서 있는데도 지금 에어컨 완전히 에어컨 10배입니다. 시원한 게 지금 으슬으슬하면서 추운데 아 여기서 자기야 우리 돗자리가 오늘 하룻밤 자고 갈까? 얼어 죽어요. 얼어 죽습니까? 오케이. 아 너무 좋네요. 너무 기대됩니다. 너무 기대돼요. 네. 물과 시간이 빚어낸 신비의 세계 천연기념물 제178호로 등록된 국내 최대 규모의 환선굴. 다양한 동굴 생성물이 장관이다. 수억 년의 세월 동안 자연의 손짓에 다듬어진 세계에서는 1년 내내 맑은 물이 흐른다. 저 안쪽에서, 저 안쪽에서 이렇게 내려. 우와, 이거 봐봐, 저기야. 이야, 멋있다, 멋있어. 우와. 우와. 여기서는 뭐예요? 위에서 흘러내려오네? 지금 이게 보시면은 저 위에서 지금 물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호수가 내린 물이 아니고 자연적인 물인 것 같아요. 그렇지. 저 보면 저기 또 계곡물 같이 물이 흐르고 있고 지금 왠지 느낌이 이 물이 지금 밑에가 지금 보여 있거든요. 외계인이 살고 있지 않을까? 아니면 요 물이 뱀도 아닌 굉장히 우리가 처음 보던 안 보던 요 물이 생긴 것처럼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오우 아. 웅장하고 신비로운 세계를 직접 보는 것만으로도 특별한 경험. 환선굴은 동양 최대의 석회동굴이란 명성에 걸맞게 스케일이 장대하다. 억겁의 세월이 빚어낸 기묘한 형태의 생성물들은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데 가히 지하의 금강산이라고 불릴만 하다. 이야, 미녀상, 미녀상이래, 미녀상. 이게 미녀상. 딱 야. 내가 보니까 여기 저기 머리고, 여기 여기 동그랗게 머리고, 가슴 이렇게 튀어나온 가슴이고, 이렇게 허리 짤록하고, 다리 양쪽에 다리야. 있고, 양쪽 다리. 이게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나보다 조금 뚱뚱하네.
왜, 아줌마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거의 비슷해요. 아줌마 다리하고. 어, 비슷해? 어? 비슷해? 저기 허리 라인 있는데 난 라인이 없는데. 굵기를 보라고, 지금 굵기를. 우리... 이게 지금 몇 인치인가 봐봐. 어? 근데 자기가 보면은 이것도 지금 사람 형태가 보이잖아? 위로 올라와 봐. 보면은 복근 형태가 보이거든, 지금. 아, 저기 가운데. 저 봐봐, 위로 가운데 올라와서? 보이지? 어. 저게 지금 일명 초콜릿 복근이야. 오케이. 지금 거의 나를 보는 것 같잖아. 아, 저 히프, 여기 히프고 양쪽 다리를 이렇게. 그렇지. 쭉 그렇지, 그렇지. 어. 큰 사람 같다. 어? 전체적으로 남자? 보면 또 사람, 남자적인 느낌이잖아, 지금. 헤라클레스 느낌. 전체적인 느낌이 거의 백장사를 보는 것 같아. 다리 한쪽만 자기 닮았어요. 네. 어, 멋있다. 동굴 안에서 거침없이 흘러내리는 폭포는 보기만 해도 시원하다. 아무리 무더운 여름일지라도 선선한 기온을 유지한다는데 최고의 여름 휴가지가 아닐까. 3박 4일간의 강원도 삼척여행을 재밌게 마쳤습니다. 이야, 여러분. 아, 아쉬워요. 3박 4일 너무 빨리 갔어요. 아, 너무 아쉬워? 근데 나는 너무 기억에 남는 게 환송구라고 레일바이크 타고 그 바닷가를 자긴 종류별로 움직이는 거. 종류별로 움직였던 레일바이크. 거. 여러분도 한번 꼭 오셔서 강원도의 이 묘미, 삼척의 묘미를 한번 자연과 함께 즐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이도 재밌었지? 하나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 재밌었어. 근데 자기야, 뭔가 조금 2% 정도 부족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나 하루 더 놀다 가고 싶어요. 근데 진짜. 시간이 더 있으면 좀 더 돌고 싶은데 진짜 부족해 뭐가? 부족하지. 더 놀고 싶지. 왜? 진짜로? 하루 더 있다 가는 거야? 그거는 내가 시간이 없어서 안 되고 내가 자기를 위해서 조그마한 선물 하나 준비했거든. 눈 감고 있어봐. 잠깐만 눈 감고 있어봐. 잠깐만 눈 감아주세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짜자잔! 우와! 자, 이게 뭔지 알아? 어머, 너무 예쁘다. 이거 봐봐. 이름 보여? 어? 자, 홍, 슈, 가운데는 정렬의 입술. 어머, 너무 예쁘다. 자, 여러분. 잠깐 내가 시간 잠깐 틈난 사이에 유리공에 가가지고 깜짝 이벤트를 내가 만든 거. 이거 직접 내가 손으로 다 만든 거거든. 어머, 자 이거 들고 있어봐. 어머, 진짜? 어. 이야, 기술. 이거 보통 손 기술이 아니야. 기계 기술이 좋은가 보다. 왜 하나니까? 하나니까 또 있어요. 하나니까. 와, 엄마랑 건배. 건배. 아빠랑 건배. 엄마랑 건배. 자, 자기야. 자, 자기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뭘로 보여? 이게 뭘로 보여? 나뭇잎 색깔이. 나뭇잎 색깔이긴해. 이게 정체가. 이거 만약 누가 갉아먹은 나뭇잎이네. 정체가 지금 뭘로 보여 지금 이게? 우리 사랑 이렇게 진짜 많이 이렇게 없어진 거야? 아, 뭘로 보이냐고 이게. 나뭇잎. 어? 나뭇잎. 아, 나뭇잎? 사랑의 선물이에요. 아우 정말 딸새끼 몰라 진짜. 이거 그냥. 내가 왜 자기 거 주겠냐고. 이걸 진짜. 내가 지금 나뭇잎이다 해서 만들었거든. 이렇게 나온 거야. 내가 아니, 만들고 나서 완성된 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잖아. 아니, 이런 세상에 이런 나뭇잎이 어딨냐고. 아니 근데 특이하네요. 자 우리 하나가 아빠 선물. 우와. 그 하나의 아빠 선물 목걸이. 우와.